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2명이고요. 하락이 1명,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암호그린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PB센터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심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우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문배철강 관심주로 꼽았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철강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로보티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PB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네. 지수가 2,400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지수 자체는 지금 2,500과 코스피 2,500이죠. 그리고 코스닥 한 800선에서의 이게 상단 저항을 좀 막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가 현재 이제 그 12개월 선행 PER이 이제 13배 바로 밑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도 241선의 장기 입성선에 거의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상승이 멈췄죠. 이제 그리고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러면서 지수 자체가 이제 쉬어가는 맛. 과정에서 종목장사를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는 2차전지라든가 2차전지 쪽에서도 주로 이제 폐배터리 쪽이 급등세가 나왔고요. 폐배터리 쪽도 양극재를 같이 가지고 있는 폐배터리가 올라간 거지 모든 다 올라간 건 아니고 지금 지수 상승 자체가 제한되다 보니까 말씀 것처럼 업종 종목별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서 지금 이제 많이 누워있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본인 종목을 갖고 있더라도 추세로 빠지는 종목만 아니라고 하면은 좀 바닥을 다지고 있으면은 기다려 보면은 돌아가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가지고 시대가 반등을 좀 기다릴 타임이고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중국 증시 올해 한 4% 오를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리오프닝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간에서는 이게 단지 이제 수급이 좀 쏠린 것 뿐이다라는 쪽에 그 약간 반대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증시의 상승을 완전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다만 이제 장중에 중국 증시 올라갈 때 우리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영향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매수 매도 그리고 장중에 코스피 코스닥 그 수급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이때 어떤 빠른 수단매 하더라도 본인의 그 기업 가치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올해 실적 그 주가 움직인 좋은 기업들이 보면은 작년에 4분기 때 어닝 효과 나왔더라도 작년이 실적이 저점이고 올해가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내년에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더 좋은 기업들은 작년에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고 올해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은 주가 좀 더 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잡고 추세시면은 올해도 좀 시장의 하방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잘 버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럴 경우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조윤석 센터장님. 자, 지금 증시 2,500선 눈앞에 두고 계속 미끄러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시장은 실적은 예상만큼 좀 나오지 않는 상황. 하지만 금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서 지수의 상단이 상당 부분 제한이 되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적으로 경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FOMC 회의록이 곧 공개가 되기 때문이죠. 이 공개가 되면서 앞으로 페드가 갖고 있는 금리 인하의 조건 그리고 금리 상승을 멈출 수 있을 만한 조건이 공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올라오는 시간이 조금 더딘 상황에서 지수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예측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이럴 때는 개별 이슈에 좀 집중을 하시고 또한 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의 성장이죠. 이 중국의 성장이 3월 초에 전인대가 열리게 되면서 확정이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실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중국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가격들의 상승에 반응해서 주식들이 움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하게 되면 지수와 크게 관계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국 시장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원 부장님.
네, 오늘 암호 그린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들, 내년까지 성장이 나오는 종목 중에서 암호 그린텍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고, 암호그룹의 그 첨단 소재 부품 기업입니다. 올해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동사의 이제 자동차용, 특히 전기차죠. 전기차용 고효율 자동 부품과 그 ESS 쪽에서의 고 부가가치 제품들이 제품이 그 매출이 올라가면서 확실히 지금 회사의 체질을 좀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고효율 자동 부품 같은 경우는 그 전력 변환 장치에서 지금 에너지 그 변환 효율을 높이는 그런 부품인데 이게 최근에 리비안이라든가 GM 이런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올해 이제 그 실적이 좀 꽤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중국에서 외주 생산한 그 LF 배터리 셀 기반으로 해서 그 ESS 그 배터리 그 솔루션에 동사의 제품이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BMS 쪽이라든가 패키징 쪽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뭐 이 두 가지가 올해 동사의 이제 그 실적을 성장하는 그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두 사업 자체가 워낙 또 기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고부가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실적 좀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실적 전망치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한 127억 정도 예산하고 있고요. 올해 193억, 내년도 269억으로 지금 올해 51% 내년도도 40% 성장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암호그린텍 올해부터 좀 주목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동사가 지금 전기차용 그 전기차용 쪽으로 좀 제품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보시고 있고요. 동사 타겟 PR 한 15배 정도 그 좀 주면 될 것 같아서 대략 상당히 한 17,000원대 그 정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암호 그린텍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조윤석 센터장님.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심팩입니다. 지금 중국 경기에 제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중국 시장 내에서 철광석 가격으로도 이미 확인이 되고 있죠. 심팩은 그 철광석 분야에 관련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70% 정도 매출이 바로 특수합금철 제조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특수합금철이라고 하면 철광을 생산할 때 고순도의 철광을 생산하기 위해서 넣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품목은 가격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국제 시세에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 예전에 심팩의 특수합금철 매출에 대해서 시장이 프라이싱한 부분이었고요. 최근에 이 특수합금철의 직접적인 생산 품목인 페로망간, 페로실리콘 가격이 바닥을 치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전반적으로 픽 가격을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팩의 전반적인 영업이익 업사에 대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작년에 포스코에서 침수 사태가 있었고 더군다나 포스코의 증설 부분이 바로 전기 강판 부분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 부분에 바로 첨가되는 것이 바로 페로실리콘이라는 특수합금철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특수합금철의 페로실리콘을 생산하는 업체는 바로 심팩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독점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중국과 한국의 전기차 부분 성장을 위한 전기 강판의 포스코 증설에 대한 효과를 심팩은 온전히 누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팩은 이제부터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철강업체 심팩 알아봤는데요. 시황의 턴 어라운드를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